그러니까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풍자한 한문소설. 그리고 이 호랑이는 위로 올라가서 박지원 선생 작가의 대변인입니다. 작가의 대변인. 그러니까 호랑이의 입을 빌려서 작가가 비판하는 거지. 이 작품을 읽고 우화지. 그렇지. 우화. 왜 우화야? 이솝 우화. 동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면 우화지. 풍자의 형식이 주제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우화의 형식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돌려 말하기, 우의적 말하기 이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웹툰 하나 나올 거예요. 밑에 봅시다. 한문 소설이고 단품 소설. 우의적, 여기 있네. 돌려 말하기. 우의적이 무슨 뜻이라고? 돌려 말하기. 풍자적이고요. 비판적입니다. 제재, 호랑이의 꾸짖음. 주제는 언제나 중요하죠. 양반들의 위선과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 특히 여기에서의 양반으로 나오는 게 북곽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 북곽 선생. 그리고 얘하고 꼽사리로 껴서 동리자라고 하는 여자도 있어요.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양반들의 위선과 비도덕성을 비판합니다.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언행을 희화화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내가 막 멋부렸는데, 오, 못생긴 게 멋부리기는 이러면 웃겨. 근데 진짜 완전 무슨 차은우 이런 애들이 후줄근하게 입고 나왔다고 쟤 오늘 되게 별로고 못생겨 보인다. 그러면 이게 먹히지를 않아. 이렇게. 자,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죠. 밑에 나와 있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은 호랑이를 익살스럽고 무섭고 어리석고 신령스럽고 신령스럽거나 무섭게 친근하게 재미있게 여긴 걸로도 보입니다. 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오죠.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첫 번째 사람은 굴각이라는 귀신이 되어 겨드랑이에 붙고 두 번째 사람은 이오리라는 귀신이 되어서 볼에 붙어 다닌다. 세 번째 사람은 유콘이 되어서 턱에 붙어 다니면서 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힌 사람은 귀신이 돼서도 호랑이의 부하로 살아야 돼. 어느 날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서 굴각, 이올, 유콘 세 귀신에게 묻는다. 세 의원의 말을 듣고 저기 밑에 내려가면 의원이 있는데 어떤가요? 아, 이 의원이라는 게 맨날 사람들한테 뭐 낫지도 않는 약 먹이고 거짓말해서 나 의원 고기 별론데. 그러면 밑에 무당이 있는데 어떤가요? 야, 그거 더러워서 어떻게 먹냐? 그래서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큰 덕망을 지닌 유학자의 고기를 먹기로 한다. 뭐 그렇게 유명하면 유학자로 유명해? 그러면 깨끗하게 살아왔겠지. 그러면 그래, 아, 뭐 어쩔 수 없지, 먹지 뭐라고 확인. 첫 번째, 의원, 무당, 유학자. 사실 셋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이셋다 전부 뭐야? 박지원이 봤었을 때에는 풍자의 대상이야. 얘네들 전부 다. 혹은 박지원 선생이 봤었을 때의 비판의 대상이지. 즉, 의원, 무당, 유학자를 전부 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책그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호질. 오른쪽으로 봅시다. 호질. 뜻은 호랑이의 질책. 호랑이가 자신들과 인간의 행위를 비교 대조하면서 인간의 부도덕한 면을 드러내고 인간에게 교훈을 주는 훈계조와 연설조의 어투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오죠.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어머,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이미 위선자야. 선비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북곽선생이라고 불리는 자였다. 얘가 비판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부정적인 인간.
나이 마흔의 손수 교감, 여러 책을 비교해서 차이 나는 걸 바로 잡음. 옛날 책은 다 손으로 써서 옮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 버전, 이 버전을 봤는데, 서로 달라. 근데 뭐가 더 맞는 표현이야? 라고 해서 그렇게 찾아내는 것. 교감한 책이 만 권이고 어마어마한데요. 이때의 만 권은 주간 이런 데다 쓰잖아. 요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게한 권이야. 그거를 쭉 펼쳐서 이어놓으면 그게 책이고. 이렇게. 그래서 교감한 책이 만 권, 그리고 구경,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주례, 효경, 논어, 맹자. 이게 전부 다 경서야, 경서. 그 뜻을 풀이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 그러니까 저러한 구경에 대한 해설서를 만든 게 1만 5천 권이다. 천자, 황제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도 그 이름을 흠모했다. 천자 꼬불꼬불, 제후 꼬불꼬불. 어떻게 북각 선생 최고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정말 이렇게 구린 인간도 찾기 힘들 거거든. 그러니까 천자 제후 밑에다가 뭐라고 하시면 돼? 얘네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인재를 제대로 누가 인재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지배계층을 비판하고 있는 거지.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호랑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어땠을까요? 치, 괜찮아. 니들만 들으면 돼. 아니야, 들어야 될 애들 일요일 날또올 건데 그때 내가 또 하면 돼. 다음 밑으로 봅시다. 범이 인간의 어떠한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라고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것들, 겉과 속이 다릅니다. 표리부동한 모습, 탐욕스러운 모습, 남을 해치는 포악함 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을 해치는데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 최악의 무기는 뭘것 같아? 이 시절에 창, 칼, 아니야, 곤장. 붓이야, 붓. 붓 하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붓 하나로 수백, 수만을 죽일 수가 있어. 근데 당시에 붓을 쓸수 있는 인간들은 지배층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걔네들 싸잡아서 그렇게 또 비판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문제다. 또 다음 페이지. 안녕! 범은 풀을 먹지 않고 곤충이나 어류도 먹지를 않아, 아무거나 먹지를 않아. 강술, 술 따위를 줘. 풀을 먹지 않고 곤충, 어류를 먹지 않아. 쓸데없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 강술 따위를 좋아하지 않아. 취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 새끼를 기르는 조그만 짐승은 건드리지도 않아. 오, 일종의 연민,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선 말이나 소를 공경하지만 여태껏 말썽에 휘말리거나 음식과 관련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 먹지 않을 거면 사냥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인간은 어때? 재미로 사냥하거든. 그러니 범의 도야말로 참으로 광명정대하지 않겠느냐. 일단 서리법. 그 다음 요렇게 끊어놓고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을 근거로 범의 도야말로 광명정대하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지. 사람들은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으면 미워하지 않다가 왜? 자신들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원수라고 떠들어댄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도덕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얘가 저 동네에서 나랑 상관없이 나쁜 일을 해도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 돼.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가 피해를 보면 그제서야 나쁜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게 다 노루와 사슴은 사람에게 쓸모가 없지만 소나 말은 내 놈들에게 무척 필요가 쓸모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 옆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의 행동의 근거는 자신들의 이익이다. 자신의 이익. 그거에 관련되면은 개떼같이 달려들고 아니면 아무리 부도덕한 일이라도 꿈쩍하지를 않아. 그러니 말과 소가 수고를 다하여 짐을 싣고 복종하여 성심껏 내 놈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동물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푸죽간이 쉴새 없이 이들을 도살해서 그 뿔과 털조차 남기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부턴가 노루와 사슴까지 잡아먹어버려 산과 들에는 우리 범을 포함한 야생동물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늘이 이 문제, 어떤 문제, 인간의 과도한 욕심.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 관련해서 공명하게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내 놈을 잡아먹는 게 마땅하겠느냐, 풀어주는 게 놓아야 되겠느냐,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하늘, 너 인간이 죽는 걸 바라겠어? 인간이 사는 걸 바라겠어? 인간이 죽는 걸 바랄 걸? 근데 네가 감히 살고 싶어서 내 앞에서 입 털고 있어? 이거지. 무릇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은 어우 일단 잠깐 끊고 호랑이는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 훈계하고 있어.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 인간들 잘못했다라고 대놓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어. 물은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할 때 도,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적, 산적, 해적할 때의 적. 너희들은 반납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눈을 부라리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런 비도덕적 존재들 같으니. 심지어 돈을 형이라고 부르지를 않나. 물질 만능주의. 장수가 되려고 제 아내를 죽이지를 않나. 이기적. 이러면서도 인륜의 도리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 야, 니들 입에서 차라리 개돼지가 도덕 윤리를 말해도 인간 니들은 윤리 도덕 얘기하면 안 돼. 어디 그뿐이냐? 메뚜기에게마저 양식을 빼앗고 누에에게서 옷을 약탈한다. 메뚜기가 먹을 쌀들 다 지들이 먹고, 메뚜기 자체도 잡아먹고, 누에가 지몸 칭칭 감아놓은 거면 뜨거운 물에 삶아가지고 실이나 뽑아내고 옷 뺏어 입는 거지, 인간 입장에선. 벌을 가두어서 꿀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개미알로 젓갈을 담아 조상들 제사에 올리기도 한다.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렇게 음식이 있나 보지. 여기서부터 메뚜기부터 제사 올리기도 한다. 잔인하고 야박하다. 여기에서의 야박하다는 뭐예요? 타인이라고 할까? 타 존재를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거겠지. 내 놈들이 입만 벌리면 이의를 말하고 성을 논할 때 걸핏하면 하늘을 끌어들이지만 야, 하늘이 명한 바에 보면 다시 체크. 범이든 사람이든 다 똑같은 존재다. 이거 앞에 얘기 한번 나왔었던 거지. 만물은 평등한 것이다. 만물은 평등한데 인간 네가 뭐라고 다른 동물들 괴롭혀?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이는 견지에서 말하면 범두에 메뚜기 벌 개미와 함께 길러져서 서로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함께 길러져서 서로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바로 이게 유학자들 니들이 입만 벌리면 떠드는 세상의 순리, 당위성. 원래는 이래야 돼. 선악을 척도로 삼아 보아도 벌과 개미의 집을 아무렵게 약탈하는 놈은 천하의 큰 도둑이 아닐 수 없고, 내키는 대로 메뚜기와 누에이의 살림을 빼앗아 가는 놈은 이늘을 해치는 큰 도적이 아닐 수가 없다. 근데 벌과 개미집 약탈에 내키는 대로 메뚜기 누에 살림 빼앗아 가는 도적 전부 다 누구야? 인간. 옆에다가 쓸까? 인간. 즉, 지금 호랑이는 인간이라는 종 자체를 비판하고 있어. 범은 지금까지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는데, 옆에다가 CF, 이 예를 왜 드냐면, 인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인간을 살해한다. 그거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이랑 표범은 같은 과야. 같은 종으로 보는 거지. 근데 범은 표범을 잡아먹지를 않아. 왜? 가까운 핏줄은 차마 해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다가 범이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 10마리, 사람이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의 숫자 1000마리 훨씬 많다. 범이 잡아먹는 소나 말의 수도 한두 마리, 사람이 잡아먹는 소나 말보다는 한만 마리 정도 훨씬 적을 것이고, 범이 사람을 먹는 거 한두 명, 사람들이 저희들끼리 잡아먹는 숫자 한 10만, 20만, 1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즉, 방금 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살생으로 보자면 범보다 인간이 훨씬 더 살생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관중지방에 크게 가물었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은 것이 몇만 명이 되었다 하고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보다 앞서 산동지방에 물난리가 났을 때도 역시 수만 명이 서로 잡아먹더라고 했었다. 인간은 인간 사이에서 살인, 식인 하더라 이거지. 누구와는 달리. 우리 범과는 달리, 그러니까 누가 더 잔인한 놈이냐, 임마! 이거지. 그렇기는 해도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이 저 춘추시대하고 견딜 수가 있겠는가? 이 춘추시대가 범이 봤었을 때 인간들끼리 살인이 최고조의 달에 있는 시기였다. 이런 거겠지. 그냥 포로 잡아서 20만 명 정도 막 산채로 묶고 그랬거든. 춘추시대에는 덕치를 행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으킨 전쟁이 7번, 보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싸움이 30번, 흘린 피는 천리에 이어지고 쓰러진 시체는 백만구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보통은 이 부분을 과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저는 크게 과장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기 어디야? 조나라, 진나라가 한참 초반에 붙었을 장평대전 이랬을 때에는 진짜 산 사람 20만 명을 사람에다 그냥 땅에다 묶고 그랬었거든. 이렇게. 그것도 지가 파라 그래서 밧줄로 묶어놓고 한 명만 밀면 우르르 쾅쾅 해가지고 다 같이 그렇게 가고. 뭐 암튼 그랬었지. 그래서 여기 과장이라고 얘기해줄 수도 있지만 딱히 나는 과장으로 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범의 세상에는 홍수나 가뭄을 알지 못하기에 하늘을 원망하는 법이 없으며 오히려 범이 하늘의 도를 인간보다 더잘 따른다.
원수가 무엇인지 은혜도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감으로 다른 존재에게 범은 미움받을 일이 없다. 천명을 알고 순종함으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마저 앞에 초반에 무당이란 의원 드실래요? 그랬는데 아 뭔가 찜찜한데 안 먹었어. 타고난 바탕 그대로 천성을 온전히 실현하여 세상 이 속에 병들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인간이 범보다 훨씬 나아 이거지. 범이 착하고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범은 착하고 성스럽다. 체크.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범의 속성, 하늘을 원망하지 않아. 원수가 뭔지, 은혜가 뭔지 따지지 않아. 여기서의 모른다라는 건 굳이 따지지 않는다. 이거지. 미움 살 일도 없고 천명에 순종하고 천성을 실현하고 세상 이 속에 변들지 않아라는 것을 근거로 범은 착하고 성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네요. 근거와 판단. 범의 무늬를 관찰해 보면 천하의 그 문을 내보일 수가 있다. 아주 작은 병기, 병기면은 칼, 도끼, 활, 창 이런 거죠. 병기의 목적은 뭐야? 상대방을 적대적으로 살해하는 도구야. 다른 말로 파괴적이지. 말 그대로 목숨을 끊는 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야. 살생 도구야. 잘 죽이려고, 빨리 죽이려고, 많이 죽이려고 만든 거지. 하지만 호랑이는 작은 병기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발톱과 이빨만을 사용하니 무예가 천하에 빛난다. 인간과 대조.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다가 새긴 것은 천하의 효를 넓히자라는 뜻이다. 아, 호랑이는 무예가 빛나고 효를 실행하는 동물이며 하루에 한번 사냥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불필요한 살생하지 않아. 그 먹이를 까마귀, 솔개, 참개구리, 말개미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 공존, 나눔. 그 인이야말로 말로 다하기 어렵다. 고자질하는 자는 잡아먹지도 않고 고자질하는 자, 더러움. 더러운 거안 먹어. 병든 자를 먹지도 않고 상중인 자, 부모님, 장례 치르는 사람은 먹지 않으니 그 의한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진짜 의로운 동물은 호랑이야. 옆에 오른쪽 우화로서의 호질, 우화. 직접 비판하기 어려워요. 요말 기억하세요. 우화의 기법을 쓰는 이유, 직접 비판하기 어려워서 동물에게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지배층 비판하기 어려워서 자신의 목소리로 지배층 비판하기 어려워서 현실적인 힘이나 권력이 없었거든. 다만 오케이. 여기에서 호질은 의인화된 동물이 심판자로서 부정적인 인간을 비판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다시 내려오죠. 그런데 말이야 임마. 니들이 먹고 사는 행태는 인과 거리가 멀어. 인과 거리가 멀어. 초록색은 이제 전부 다 인간하고 관련된 거예요. 덫과 함정으로도 부족해서 세자비, 노루자비, 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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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 삼태, 그물, 그물을 만들었어. 그물을 만든 놈, 세상에서 으뜸가는 화근을 만든 거야. 창, 창, 도끼, 창, 칼, 칼, 창, 무기를 만들었어. 화포, 화약까지 써.
사나움이 천둥을 능가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이루고서도 포악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채 여기는 이제 빨간색 체크합시다. 아까 제가 잠깐 퀴즈 드렸던 거. 인간이 만든 무기 중에서 최악의 살상 무기는 뭐다? 붓이다. 이제는 부드러운 털을 빨아 악요, 풀을 붙여서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들었다. 형체는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치도 되지 않는데 묘사. 오징어 거품에다 적셔서 이리저리 치고 찌른다. 붓으로 치고 찔러. 굽은 것은 세모창, 날카로운 건 작은 창, 예리한 건긴 칼, 갈라진 것은 창, 곧은 것은 화살, 팽팽하기는 활 같다. 즉, 호랑이 눈에 이 붓은 뭐야? 무기야, 무기. 병기야, 병기. 이 병기가 움직이면 온갖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 붓으로 죽이는 거야? 어떻게 죽이는 거야? 뭐 하면서 죽이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저승도 못 가, 귀신이 되는 거지. 아, 억울해. 하면서 붓으로 억울한 사람을 많이 죽인다. 이처럼 잔혹하게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 내 놈보다 더할 수가 있겠는가? 첫 번째,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귀신들이 한밤중에 울부짖는다. 붓으로 정쟁의 상대를 참소해. 죽음으로 내몰아. 한을 품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 이야기지. 먹잇감을 찾아 마을에 내려온 범은 북각선생의 위선과 인간의 온갖 악행을 비판하며 꾸짖는다. 범이 인간을 비판했죠. 특히 북각선생 한 명, 개인.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 양반과 인간 사회로 비판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야, 이 정도로 뼈를 맞으면은 할 말이 없어.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와중에서도 또 나불나불나불. 북각 선생이 한발 물러나 엎드렸다가 엉거주춤 일어나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말했다. 역시 어때요? 비굴비굴 굽신굽신. 옛글에 이르기를 아유 야씨 인용하고 있어. 여기 밑에 보면 북각 선생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난 척하는 거야. 그 와중에서 비록 못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한다면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결심을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존재인 상제 라도 섬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천한 신하 자신을 낮추고 감히 범님을 자비 호랑이를 높여주면서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저 잡아먹지 말고 그냥 차라리 가르쳐서 사람 만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북각 선생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으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무슨 말이야? 호랑이 할말다 하고 그냥 갔어. 게다가 더러워서 먹지도 못해. 똥통에 빠져본 적 있어? 나는 한번 있는데. 이쪽 다리 이만큼 들어가 본적 있는데. 옛날에 푸세식. 더럽지? 그래. 참으로 황송한 마음이 들어서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았었니 눈치 보고 있죠. 동력은 밝아오고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밤새 혼났어. 범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마침 밭을 갈러 가던 농부가 물었습니다. 농부에다가 빨간색 체크. 딱 한마디. 아니, 선생께선 어인 일로 이 아침에 들판에다 절을 올리십니까? 라고 한마디 물어봤을 뿐인데 그에 대한 대답. 내가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어찌 머리를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땅이 두텁다 해도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디디지 않을 수 있으랴라고 했거든 하면서 시경이라는 경전 앞에 구경이라고 해서 경서 있었지. 그 중에 하나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은 늘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삼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옆에 농부가 등장한 의미, 일단 농부는 새벽에 일하러 가는 건실한 인물. 다음, 북곽 선생과 일단 대비돼. 다음, 질문을 통해서 북곽 선생이 다시 허위에 찬 태도를 드러나게 하는 거지. 어허허, 결국엔 호랑이한테 했었던 거, 여기 요 대사, 요만큼, 이거 거짓말이야. 그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일종의 미봉책. 언발의 오줌누기, 동족방뇨. 그 순간만 넘어가면은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왼쪽 오른쪽 어허허 거짓말이고 결국엔 이것들 양반놈들이라는 것들 개과천 이거 사람 안 돼. 못 고쳤어. 개과천선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밑으로 또 내려오면은 뭐할게 있을까? 어흥 없고요. 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길거리에서 호랑이 만나면 죄송합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해야지. 이렇게 막 말하면서 설득할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복각 선생과 독리자에 대한 평판을 말해보자. 우아, 고매한 인품, 독리자, 완전 열려. 다음 밑에, 북곽 선생과 독리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건, 뭐야? 밤에 몰래 만나지, 밀회. 두 사람이 실제 인물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딱한 군데다가만 체크. 평판과 달리, 부도덕하고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는 위선적 인물이다. 다음,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해 봅시다. 쭉쭉쭉쭉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 되고, 빨간색 체크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내용 OX 나오지 않을 거거든. 말하기 특징이에요. 재작년에 이거 기출문제. 구체적인 사례 열거. 인간의 위선과 부도덕함을 비판한다. 범과 인간을 대조해서 인간의 악행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대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교도 있어. 같은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다. 오른쪽 위로 올라오도록 할게요. 용재 나랑 눈도 좀 마주쳐주고 그래. 북곽 선생이 농부에게 한 말을 통해서 농부에게 한 말. 무슨 얘기하고 싶어? 범한테는 온갖 아첨을 하면서 농부에게는 초라한 실상을 보이지 않으려 위선적 태도를 보인다.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허세를 부리는 양반의 이중성. 아, 이것들 절대 개과천선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개과천선 뜻은 알죠? 잘못을 고치고 올바른 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돌아간다. 밑으로 내려가죠. 이 소설은 무슨 소설이었지? 한문소설, 단편소설, 우화소설, 풍자소설. 풍자는, 아이고야. 풍자는 일종의 비판적 웃음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대상의 대해 부정적이다. 대상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풍자의 목적은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모습을 비판함으로써 잘못된 세계를 바로잡는다. 풍자의 방법으로는
비웃음, 조롱, 희화화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풍자의 대상은 세모 표시했죠? 북각 선생, 독리자. 아, 그리고 독리자의 동네라는 식으로 얘 이름으로 해가지고 열녀가 사는 동네라고 하잖아? 그러면 각종 부역이나 세금이 몇년 동안 면제돼. 그러니까 마을에서 개를 떠받들 수밖에 없어. 풍자의 내용은 인간의 양반의 이중성, 부도덕함, 인간의 탐욕과 악행, 풍자의 방법은 가상 존재 범을 내세워서 비판하고 희화화합니다. 근데 범이 희화화하지 않아도 스스로 똥통에 빠져서 스스로 바보짓합니다. 이 작품의 시대 상황과 연결 지어 봅시다. 열하일기는 18세기 후반 정조가 정치를 개혁했던 시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적이며 새로운 질서를 추구한 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려고는 했는데 그게 근대적이고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는 건 아니었어. 무슨 말이야? 여전히 성리학 중심 세계. 양반 중심 계급 질서가 공고했었다. 그래서 박지원이 진짜 뭐 대대로 우리 집안 정승 집안 그리고 지금 영의정이야. 그러면은 대놓고 비판할 수 있었을걸?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직접적인 방법으로 세태를 비판하는 게 쉽지 않아?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범을 대리인 으로 내세웁니다. 다음 페이지. 우화 형식입니다. 범과 작가의 관계, 우화 형식 밑줄. 범과 작가의 관계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양반들의 위선과 허위 의식을 비판합니다.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 요거 아까부터 계속 빨간색 체크하고 있었죠? 직접적 비판하는 건 위험했어. 야, 지원이 일로 와봐. 네가 뭔데 나를 까는 얘기를 쓰냐? 이렇게. 너 유배가고 싶어? 이랬겠지. 범의 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폭로합니다. 즉, 범은 작가의 대변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양반들은 보면서 뜻 할 거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이코 속 시원해라고 이야기를 했었겠지. 호랭총각이라는 저녁의 웹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해보고 호랭총각이 무슨 요일이지? 월요일이냐? 이거 네이버 웹툰이에요. 네, 이거 꽤 인기 높아. 이렇게. 근데 나는 못 보겠더라고. 재미가 없어. 역시 요즘 네이버 최고는 금요일마다 하는 역대급 역지 설계사지. 그건 진짜 재밌어. 역대급 역지 설계사. 내가 회귀물이라면 징글징글한데 걔는 괜찮아. 됐어. 패스. 다음 페이지. 여기 체크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밑줄만 그으면 된다. 어디를 볼까? 네, 한문 소설, 우화적, 대화 형식, 간결하며 절자인 구성, 풍자적. 북각 선생 어떤 놈인지 확인. 독리자 어떤 사람인지 확인. 어디 있을까? 양반 계층의 이중성과 부패를 비판. 호랑이의 입을 빌려 인간의 탐욕과 무도함, 유학자의 위선을 꾸짖는다. 이거 원래 크게 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먹잇감을 찾아준다라고 하는 악귀들 대화의 문답을 나누면서 인간을 유형별로 비판하는 거. 야, 오늘 배고픈데 뭐 먹을 건지 오늘 저녁 준비해놨어? 라고 하면서 의원 드실래요? 아, 의원이란 작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랑 비슷한 인간들은 뭐뭐뭐뭐뭐.
그러면 무당 드실래요? 이게 미쳤나 씨나뭐 피똥 싸는 거 보려고 그래? 그거 더러워서 못 먹어. 왜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인간들을 얘기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봤었던 부분 구덩이에 빠지고, 세 번째 대놓고 혼내는 부분 교과서에는 두세 번째 있습니다. 근데 토끼한테 혼나도 되잖아. 어차피 혼날 거면 사슴한테 혼나도 되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호랑이였을까? 전통적으로 영적인 존재였으니까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허구적 대리인. 어우, 나 이왕이면 호랑이가 돼서 혼내고 싶었겠지. 토끼 다람쥐보다는. 됐고, 양반들을 직접 비판하기가 어려워서 대리인 내세웠습니다. 우화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양반의 위선과 비도덕성을 신랄하게 비판해 줍니다라는 것 정도 확인. 일단 정지.